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씨앗을 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 씨앗이야 그냥 땅에 심으면 되지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씨앗, 하늘나라에 심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농부가 설이나 입춘이 지나면 부지런한 농부는 새 농사의 계획을 세울 겁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도 지금 칠순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농사를 짓고 계신데 가끔 만나보면 새 농사 계획 부지런히 세우세요. 저 산에 나무를 비워버리고 매실을 심어야겠다. 그 다음에 가면 심어놓으셨어요. 요즘은 베리 농사가 잘 된다는데 저 밭에는 그걸 채워야 되겠다. 그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는 그대로 실행하시는 것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비료를 쌓아놓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장면 보면서 참 농부가 부지런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밭이 준비되면 그 밭에 뿌릴 씨를 준비하는데 요즘은 뭐 종묘상에서 씨를 잘 준비해서 봉급을 하지만 과거 농부들은 어땠습니까? 씨를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씨는 어디서 옵니까? 대개 전해 농사에서 수확한 것 중에 일부를 씨로 구별해 놓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이 씨는 무엇이며 어떻게 심어야 영적인 풍성함의 결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신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고 거두는 농경의 법칙,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그 속에 있는 아주 상징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심는다라는 말은 그냥 이 농경사회 속에서 심는 농부를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는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심을 것이 있음을 알고 하늘에 심는 그런 삶을 결단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 그런데 그 결심한 사람도요, 그의 믿음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집니다. 많이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적게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심는 것은 구원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의 풍성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많이 심느냐 적게 심느냐에 따라서 상받는 삶이 달라집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세계, 하늘의 창고가 있음을 알고 심기로 결심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결심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잘 보세요. 그냥 결실을 풍성케 하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개념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그 예수전도단에서는 재정세미나에서 우리 홍성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 저희 대학 선배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강의할 때 이부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 보고서 정말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냥 풍성히 주셨다, 많이 주셨다, 적게 주셨다가 아니라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입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재투자할 씨가 있고 필요를 충족을 위해 쓸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자, 정상적 농부라면은요 한 해 모든 소출을 거뒀을 때 그 소출을 다 거둔 후에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할 일이 그 다음 해 농사를 위해서 씨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구별합니까? 나달이 굵고 튼튼하고 좋은 것으로 구별해 놓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농부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가장 좋은 나달을 골라 놓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농부의 농장에서 뭐 지금처럼 기술이 그렇게 개발되지 않은 당시에서 당시의 단위 면적당 수확할 수 있는 것을 한 나달 하나를 심으면 한 10개 정도를 거둔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소출을 걷기 위해서는 10분의 1은 구별해야 됩니다. 다음의 씨로. 성경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가 있잖아요. 그 개념이 뭐냐면 하나를 심었을 때 30개를 거두고 60개를 거두고 100개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농사에서 자라면 열, 너무너무 자라면 차례야 스물 되지 못하는 그렇게 거두던 당시에서 30, 60, 100배를 거두면 어마어마하게 농사를 잘 짓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은 그렇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축복 이전에 나는 과연 씨를 구별해서 심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죠. 대개 10분의 1 심습니다. 이걸 성경적인 맥락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 생활에 11조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거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심을 고백하는 것을 10분의 1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미래의 농사를 위해서 10분의 1을 미리 떼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건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성경적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농부를 위한 거예요. 농부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10분의 1을 구별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10분의 1을 늘 구별합니다. 만지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지라도 다음의 소출을 위해서 필요한 씨를 먼저 확보해 놓습니다. 성경에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에 첫 번째 쳐서 얻은 것이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에서 수확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조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씨를 떼어두는 것, 기쁨으로 투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0분의 1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성경 본문이 있죠. 말라기 말씀인데 말라기 3장 8절에서 쭉 보면, 10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라기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10분의 1은 하나님의 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쇠망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자들이 사라져가고 다 나의 것이다 하면서 씨를 심지 않고 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때 한 말씀이에요. 나의 것을 도둑질한 거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서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좀 나타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11조 신앙을 가진 분이 참 많고요. 그렇게 결단하여서 드리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나머지 전체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재물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땀 흘려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하는 것과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그런 질문을 얘기해요. 아니, 복을 주실래도 뭔가를 보여주셔야지. 당장 다음 달에 월급이 안 오를 것이 뻔한데 어떻게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보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복도 있지만은요, 뒷문을 막아주시는 복이 또 있어요. 자, 11절 12절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벌레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보호해 주시고 이미 맺힌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자, 질병과 모든 상처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이 아름다워지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지키시며 보호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늘에 쌓는 것이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십일조의 정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정신을 실천한 나라들 어떻습니까? 이미 국가적으로 검증이 끝났지요. 지금 미국이 뭐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해서 조금 미움을 받고 있지만 미국이 세워질 때에 크리스찬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향해서 떠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아직까지도 복음주의권의 가장 강력한 국가이고 세계 최대의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한 풍요를 주신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풍요가 넘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이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멕시코 국경 넘어서 어떻습니까? 멕시코는 황폐하고 복이 없는 땅이에요. 형식적으로나마 가톨릭을 믿고 있긴 있지만 복음적으로 살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헌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멕시코에 사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지금도 미국으로 들으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벽을 세우네 만에 갈등 중에 있는데 그것을 보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화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위성 사진으로 야간에 한반도를 촬영했는데 휴전선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요 곳곳마다 환한 불빛이 있고 거미줄처럼 불빛이 이어져가지고요 환한 땅인데 그 위쪽에 보니까요 휴전선 이북에는 평양에만 불빛이 약간 있고 나머지 다 어두컴컴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민족성의 차이입니까? IQ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산업기반의 차이입니까? 같은 혈통, 같은 민족, 같은 유산 받아서 똑같아요. 오히려 갈라질 때는 북쪽에 산업 기반이 더 많이 있고 그곳에 자원도 더 많았습니다. 훨씬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지나고 현재 결과가 어떻습니까? 남쪽은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계속 힘쓰고 있고 북쪽은 지금 저주받은 어둠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기인합니까? 남쪽에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한 중보가 이어지고요 선교사를 계속 보내고요 복음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북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고 목사들을 숙청시키고 지금도 지하교인들이 발견되면 집단 수용소에 감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섬기는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의 풍요와 빈곤의 차가 극명하게 갈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는가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아이 십일조 얘기 자꾸 하는데 아이 그건 율법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일 때 율법은 폐기됐잖아요. 뭔가를 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십일조는 율법이 전해지기 전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율법이 있게 한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그 자리에 휘말려 들어가서 그 땅을 쳤던 대적들을 쳐서 탈취해서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를 축복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옵니다. 그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려요. 율법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일반적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준비하여 심는 것은 성경의 일반 원칙이지 율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 앞에 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욕심 있는 사람은요 많이 거두기에 땅도 준비하고 씨도 많이 준비합니다. 나는 더 많은 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심어서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이런 사람 보면은요 나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도 드리는 사람 봤어요. 10분의 1은 11조로 10분의 1은 선교원금을 그렇게 드리는 분을 봤습니다. 참 적잖이 수입도 굉장히 크신 분인데 지금 물어봤어요. 아, 왜 이렇게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쫄딱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남편이 병 걸리니까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얼마 후에 날아가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걸 보니까 야, 내가 아낄 것이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 심는 것은 아까운 게 아닙니다. 자기의 체험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십일조는 하늘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고 수확을 도우시고 떨어지지 않게 도우시며 우리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올해 재물의 십일조는 물론 하나님 주신 시간도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 주신 재능도 주님 앞에 드려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교회가 한창 공사 중이라서 목요일이 최악이었어요.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야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육자 직원들 통해서 촛불 청소라도 하자고 먼지를 다 벗겨냈는데 도무지 안 돼요. 금요일 심야 때 성도들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토요일날 많이 오셨어요. 오전 오후 내내 청소를 다 해서 사람들이 오갈 만한 땅이 되었는데 하나님 주신 시간과 재능들이 헌신하시는 게 참 감사드리고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래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서로도 할 공간들을 만들 텐데 혹시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으시고 홈엔테리어 이런 것도 하시고 또 예술적 재능도 있고 어디다 꽃을 어떻게 놔두고 그림을 두면 좋겠다 이런 데 감각이 남다르신 분이 있다면 제가 주보에 광고 내면 꼭 찾아주시 바랍니다. 함께 팀을 짜서 앞으로 그런 일 좀 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들여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를 최고의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하시냐면요, 우리로 소원을 품게 하셔요. 빌립보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아래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수호를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10분의 1 떼고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연구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징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두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헌신케 하시는 것이 그냥 내 헌금 받아 뭐 하시려는 건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모든이란 말입니다.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을. 거기 따른 그 수로는 어떻습니까? 넘치게 한다, 넉넉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줄만하다 하시면은 넉넉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요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분의 1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원을 품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조금 드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주 앞에 맡겼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꿈을 품었을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아들을 기적적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꿈을 가졌을 때에 그 꿈이 뭔지도 몰랐어요.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중근동 일대의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인도해 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의 동족뿐만 아니라 그가 인도한 그 가나안 땅, 그의 동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 전체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들어서 온 인류와 그 미래에 올 인류의 죄까지도 다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품고 살 때 나는 작은 헌신을 하지만 하나님은 큰 축복으로 내 삶을 덮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기본적인 원칙 몇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지닌 사람, 재정에 대해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 어떻게 실천합니까? 제일 먼저 원칙은 자원함의 원칙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는 자발적의 종교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강요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기독교가 자원함의 종교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배우고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그대로 하겠다 결심하면 그때 하는 겁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걸 봤어요. 유사점은 세계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했던 운동이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공산주의가 한번 할 때 들풀처럼 번져갔거든요. 근데 차이점은 뭡니까? 공산주의는 갈수록 그 폐해가 깨달아져서 줄어들고 있고, 기독교는 처음에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점점 확장되어 가더라. 왜 그 차이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차이, 공산주의는 강제예요. 숙청하고 두려움을 줘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가장 큰 차이가, 그 얘기도 한 걸 들었어요. 공산주의는 전당대회를 1년에 딱 한 번 한다. 근데 기독교는 매주일 전당대회를 연다. 원교인이다, 성사로 다 목이라고 한다.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그걸 봤어요. 우리가 이곳에 모였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아멘했을 때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또 하나, 즐거움의 원칙이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형통케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 마음을 즐거움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원칙은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짓지 않을 줄 알, 못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자기의 사유의 재물을 다 주 앞에 드린 적이 있어요. 즐거이 기쁨으로 드리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역대상 29장 6절에 보면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즐거이 드렸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동이 되고 기쁨으로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9장 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기쁨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자원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리입니다. 혹시나 뭐 이제 그 오늘도 보니까 뭐 리모델링 헌금이 끼어 있는데 이걸 보고서 아직은 내 마음에 자원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동의함이 없다면 안 드리면 됩니다. 시험 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헌신할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안 드리면 됩니다. 근데 아, 내가 이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작게라도 동참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정한 바가 있다면 기쁨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 기쁨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억지로 드리거나 눈치 봐서 드리거나 그랬다면요, 하나님 기뻐 받으지 않으니까 이중의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드리면 됩니다. 즐거이 드리는 거죠. 한 가지 더 원칙이 있다면 마음에 정한 대로의 원칙입니다. 아까 9장 7절을 읽었는데
자, 앞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 10분의 1은 원리니까 원리대로 하는 건데 나머지 하나님 앞에 자고남으로 헌신할 때는요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급이 있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후히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헌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목사 하다가 대전에 이제 담임 목사 데려갈 때 가보니까 건축을 준비 중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건축을 두 번이나 했는데 어떡하지? 생각하다 보니까 아, 부목사 시절에 받은 퇴직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헌금하고 시작을 했어요. 건축할 때는 워낙 쪼들리고 어려운 가운데 해가지고 1년 동안 사례를 받지 않고 교회 그대로 그냥 아예 주지 말고 그냥 입금하세요. 그래서 헌금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굶어 죽었을까요? 통통해져서 이 교회로 부임한 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통통해졌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먹이고 살려주셨어요. 또 리모델링을 하면은 아이고 내가 먼저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 12년 하면서 받은 또 퇴직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분의 1을 그 거기 대전에 있는 작은 교회 건축하는데 11조 내고 왔는데 그걸 홀랑 남겨두고 이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보태서 드리자 해서 아구를 채워서 또 하나님한테 드렸습니다. 근데 이 드릴 때 아까움이 아니라 참 기뻐요. 드릴 수 있는 게 기쁘고요. 드릴 수 있는 게 준비되었다는 게 너무 기뻐요.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났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서로 기쁘게 결정을 했다?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자원함으로 즐겁게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런데 이 싸움 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돈독이 올랐다 어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한다고 저한테 한 분도 돌아온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항상 주의를 일을 할 때에 성경의 원칙대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하늘나라에 더 쌓아놓으면 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기쁠 거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에 조금이라도 하면 내 마음의 기쁨도 있고 야 이거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야. 예수 오래 믿는 사람끼리 뭐가 있냐면요 드리는 기쁨이 제일 크다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앞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거보다 더 해야지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 계속될 것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심고 주님 기뻐하시는 때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함께 동참하고 성경의 영적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과 모든 영역이 하나님 주님 형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해서 그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싸우니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는 그런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 그런 믿음이 아직 없습니까? 기도하여 믿음이 생길 때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